우리 그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로 함께 죽고 또 예수로 사는 사람은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또 한 주간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1세기, 2000년 전에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압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너무나 많이 마치 그 데자뷰처럼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보다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게 은사와 영적인 체험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팝을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심각한 빈부의 차가 존재했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을 전도하고 자신들을 제자로 세운 목회자이자 스승인 바울을 부정하고 사도로 배척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바울에게 엄청난 심적인 타격과 큰 상처를 안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배척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가 생명으로 키운 자기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당신은 우리의 목회자도 아니고 당신은 우리의 사도도 아니라고 그것을 증명하라.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 바울의 심적인 이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 같은 교회는 바울이 3주간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교인들을 3주간 목회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이제 새로운 교육자들이 오면서 이 교육자들은 아주 웅변술에 능하고 말도 잘하고 많은 사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한 제일 한 일이 뭐냐면, 교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배척하는 일들이었어요. 더 이상 그는 너희들의 사도가 아니다. 그는 그걸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선동해서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선동했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데 아니 바울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가는 곳마다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고통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 인도자가 왜 저렇게 맞고 다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그걸 믿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속을 잘 안 지켜. 분명히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왜 신실하지 못하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바울을 보고 글은 잘 쓰는데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해? 하나님의 사도가 왜 저렇게 말이 어눌해? 사도가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왜 저렇게 많이 아파? 바울이 여러분이 심한 그 눈에 안질이 있었거든요. 잘 안 보였거든요. 안질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그 육체 질병이 또 육체 가시들이 있었어요. 또 뭐 간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또 이렇게 대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그 가뭄으로 너무 굶어죽는 사람도 많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방 교회와 이제 그 파송했던 지 교회들에 가서 연보를 이렇게 모금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서로 도와야 된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바울을 매도하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우리의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배척하고 매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마음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얼마나 상심이 컸던지 바울이 그 3차 여행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내려놓고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 거짓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한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배척해버립니다. 바울이 하는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걸 아픈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를 하기도 하고, 가혹한 그 징계의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징계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뒤도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던, 이런 배경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이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낙심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바울이 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도 비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많이 배우고 탁월한 그런 사도였지만, 그는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을 객관하면서 선포하기를 뭐냐면, 그래, 나는 금도 잘 가고 잘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토기, 나는 질그릇이다. 그가 그렇게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질그릇 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려청자나 뭐 조선의 이조 백자나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려청자나 이조 백자들은 굉장히 귀족들이나 왕들이 쓰는 흙도 백점토가 포함되지만, 많은 여러분 돌을 아주 여러분 뭐 규석이나 장석 같은 그런 그 돌 같은 거를 아주 단단하게 초벌, 재벌, 또 유약을 발라가지고 1200도 이상, 1300도에 가까운 고열에서 몇 번이나 구워낸 아주 단단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기 종류와는 다른,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 흙그릇, 이런 그릇은요 금가거나 깨지면 고쳐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뭐 사기 그릇 같은 거 깨지면 다 버리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그릇하면 정말 여러분 그 서민들이 정말 그냥 먹다가 깨어지고 금이 가면 그냥 바로 버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참 잘 깨어지고 금이 가기 쉬운, 상처 입기 쉬운 그런 토기이고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이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10억짜리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관하겠습니까? 가장 견고한, 아니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장 견고한 은행에 넣죠. 근데 그거를 쉽게 부서지는 그런 질그릇에, 흙그릇에 여러분 담는다? 이거는 절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값진 것이라면, 값진 보물이라면, 다이아몬드라면 어디에 넣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철로 된 가장 단단한, 아무리 망치로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는 금고에 담아두는 게 상식이에요.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건 비상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대요. 왜 굳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가장 귀한, 존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가장 잘 깨워지고 보잘것없는 흙그릇 토기 안에 담으시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지?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한정원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의 학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돈과 재산 같은 걸로 여러분 뭘 드리면, 뭘 열심히 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하게 됩니까? 내 자식이 여러분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존귀하게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바울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역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질그릇인 내 이 존재,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된대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대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인 내가 잘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그냥 박삭 터지면 터질수록 내 안에 있는 보물, 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몸은 분명히 질그릇에 하찮은 존재예요. 흙으로 만든, 그냥 금 가면 그냥 가차 없이 버리는 하찮은 존재인데,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이런 가치 없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있는가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진실하게,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가? 그것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처럼.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가 이제 지난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유대인에게요, 매를 40에 한한 한번 감한 39대를 5번 맞았어요. 3번은 그 몽둥이 태장 같은 걸로 맞았거든요. 왜 40대를 안 때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대를 여러분, 우리 뭐 장로님들 군에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그 사정없이 죽도록 여러분 그 몽둥이 태장 그 두들겨 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까봐 한 대를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5번을 그렇게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산해서 일주일 동안 밤낮 추하의 바다의 깊은 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도, 강물, 시내, 동족, 이방인들, 거짓 형제의 위험, 광야의 시험들, 위험들, 굶주리고 먹지 못한 것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계속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키웠던 여러 제자들로부터 오해받고 심적으로 이렇게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대방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데 오해당하는 경우, 여러분 그 마음속의 충격과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도 바울은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매맞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제자들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오늘 읽었던 4장 1절의 표현들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러면 나는 그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왜 못 느끼는가? 나는 그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는 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낙심하면 순간적으로 사탄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마치 전기 충격기로 우리를 콱 이렇게 한번 치지는 것처럼 그런 순간의 고통이나 순간의 좌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탁 먹이고 순간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합니다. 낮은 왔어요. 태양이 떠서 밖은 환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만의 여러분 그는 암실로 들어가 버리고 나만의 그런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내 안대를 캄캄한 이런 영적인 안대를 내가 가리면 여러분 태양 못 봅니다. 그 동굴 안에서 내가 안 나오면 나는 계속 어둡다고 생각하고 그런 암실에서 동굴에서 내 안대를 벗어내지 않으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면요. 사단이 그런 순간적인 고통과 충격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해결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신, 세상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안대로서 가리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시고 그 빛 대신 그리고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 보배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어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대로의 표현이라면 내 이 질그릇인 내 육체를 계속해서 깨어내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이 질그릇을 내가 계속 깨어져 나가고 깨어내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계속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생각에 저도 많이 괴롭습니다. 뭐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저는 100% 다 저의 목사인 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위기의식과 또 많은 문제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계속 붙잡고
사실은 계속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보배되신 주님을 내가 믿는가? 저는 한 주간 내내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내 안에 보배되신 예수님이 있다는데 나의 상황은 왜 이럴까? 나는 그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지하는가? 한 주일 내내 끊임없이 저는 제 삶에 되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질그릇이니까. 내가 진짜로 보잘것없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질그릇이라서 상관이 없어가지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 보배되신 주님이 더욱더 귀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오히려 제가 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더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목사를 의지하거나 부족한 저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능력 많고 지혜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따르고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하고 능력 없고 지혜가 없는 저를 바라볼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 기쁜가,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목사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를 볼 수 있으니까 아,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앞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육체의 질그릇을 계속해서 깨어내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되물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서 이런 답답한 가운데 내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그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계속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살아간 제 아내가 저에게 좋은 글을 읽고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는데 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었지만 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서 이 예화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40살 정도밖에 살게 하는 그런 사모님이시고 여인이었는데요. 바로 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우리 댁에 가셔가지고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을 쳐보시면 자세하게 이분의 업적이 나와 계실 겁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길게 사시지 않았더라고요. 한 40세 전후를 살으셨는데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일제 한가하시다가 신앙을 지키시다가 옥중에서 여러분 순교하신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그런데 이런 모든 순교의 배경에 이 오 사모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셨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주 목사님이 투병하시면서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일제가 그를 집으로 보석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오사모님이 집에 돌아오신 남편인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봤던 것은 목사님 승리요? 목사님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은 목사님 다시 감옥 갈 준비를 하십시오.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일제가 목사님의 몸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집으로 모시라고 사모님에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단호하게 No,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셔야 된다고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순교하시던 전날입니다. 면회를 가셔서 목사님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세 명은 제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십시오.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장교들을 보내서 이런 일제에 대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일제 한거에 싸운 이 주목사님과 오사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와 전답과 큰 돈을 이 장교들을 시켜서 사모님에게 돌려보냈을 때 사모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저희들은 목사님은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고 신앙을 지키며 싸웠으니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교회에서 유공자라고 그리고 일제와 싸웠기 때문에 동상을 세우려 하고 주목사님 이름을 높이려 할 때 그는 한사코 호통을 치며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길 원했지 일제와 싸우기를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의 수술을 집도했던 우리 장기려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더 포함된다면, 한 사람이 이름을 넣는다면 자신은 오정모 사모님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모님,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대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이런 순교의 삶을,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계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